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답 뇌피셜 캡틴 라미입니다. 왜 노답인지 다들 알죠? 제 쿠키 영상 뇌피셜이 정말 노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도 맞춘 게 없었어요. 그래서 반성하는 의미로 조닉 형한테 좀 맞고 왔습니다. 맞으니까 좀 정신이 나네요. 아, 우선은 영화에 대한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고 이런저런 개인적인 소감 및 스파이더맨 마지막 편에 대한 뇌피셜이 담겨 있으니 영화 본 사람만 이 영상을 시청해 주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보고 나서는 저와 다른 관점에서 영화를 보신 분들은 댓글로 후기를 남겨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 너무 기니까 그냥 파 프롬 홈이라고 줄여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째, 스파이더맨 매직쇼. 이미 해외에서 먼저 개봉을 했기 때문에 파프롬홈을 다들 많이 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번 영화에서 스파이더맨이 보여줄 수 있는 화려한 볼거리들을 사실 거의 다 보여준 것 같습니다. 미스테리오가 원작처럼 SF 특수효과 연출에 탁월한 인물로 나와서 그를 돕는 조력자들과 함께 엘리멘탈스라는 가상의 빌런들을 만들어 대사기극을 꾸미는 게 이번 영화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렇다 보니 마치 매직쇼를 방불케 하듯 피터를 압박하는 미스테리오의 화려한 연출이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매직쇼의 화려함이 반복되어 관객에 따라 조금은 식상함을 느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미스테리오라는 캐릭터 설정 때문이라고 이해하면 그리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둘째, 완전한 10대 영화. 이번 파프롬홈은 오로지 10대만을 위한 영화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인지 10대 소년소녀의 감성과 그들만의 유머가 넘치는 영화였습니다. 개인적으로 피터의 조력자인 네드의 깜짝 연애 과정이나 피터와 MJ의 아슬아슬한 관계는 영화 내내 귀엽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초반에 피터가 어느 여성 요원 앞에서 바지를 내리다 오해받는 장면들도 꽤 귀엽게 봤습니다. 아무래도 피터가 10대라서 그런지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전개하니까 모든 상황이 10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뭐 그게 결코 이상하다는 건 아니에요. 이 영화 자체가 12세 관람가이기 때문에 10대의 감성에서 영화를 풀어내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다만 어벤져스 엔드게임이라는 굵직한 테마 이후에 영화를 봐서 그런지 더 애들 영화처럼 보여줬고 특히 피터가 홈커밍 때마다 더 무능력하고 판단력도 부족한 인물로 묘사된 것 같아서 아쉬웠습니다. 아무래도 미스테리오라는 빌런을 돋보이게 하면서 10대 소년 피터가 실수를 통해 성장하는 과정을 담아내려다 보니 좀 유치하게 그려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MJ를 짝사랑하며 질투하는 피터의 모습, 그의 계획과 달리 자꾸 MJ와 가까워지려고 노력할 때마다 멀어지는 피터의 모습 등 저는 너무 귀엽게 봤습니다. 딱 10대 영화 수준이라고 생각하며 영화를 보니까 재밌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엔드게임처럼 너무 기대치를 높여서 본 분들이라면 역시 아쉬움이 남는 작품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Part of the journey. Avengers! Assemble. 셋째, 토니가 더 그리워지는 영화. 제 개인적으로는 홈커밍 때부터 토니의 존재감이 영화 흥행에 버프를 줬다고 봅니다. 아쉽게도 엔드게임 이후로 살아있는 토니를 파프롬홈에서 더는 볼 수가 없게 되었죠. 그럼에도 토니의 여운을 느낄만한 장면들, 심지어 아이언맨 1편 때 메인 음악까지 나오며 관객들에게 그의 향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간접적으로는 여전히 토니와 함께인 피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영화를 보는 내내 피터만 토니를 그리워했던 게 아니라 저 역시 토니를 많이 그리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을 거라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아마도 토니 없이 스파이더맨 단독으로 출연한 마블 영화는 파프롬홈이 처음일 겁니다. 토니의 빈자리를 여러 방면으로 채우며 피터만의 이야기를 알차게 담아내려고 애썼다는 점에서 전 이번 영화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또한 2002년 스파이더맨에 출연했던 JK 시모스가 조나 제이슨 역으로 17년 만에 다시 출연한 것도 스파이더맨 오랜 팬들을 위한 깜짝 선물이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개인적으로 파프롬홈에서 토니의 목소리라도 한 번 더 듣고 싶었던 아쉬움이 남네요. Take that off. What are you? Genius, billionaire, playboy, philanthropist. 넷째, 쿠키 영상과 스파이더맨 컴백 홈. 일단 쿠키 영상은 원작과 비슷하게 미스테리오가 스파이더맨이 자신을 위협하고 런던을 위기에 빠뜨린 인물처럼 꾸민 내용이 나옵니다. 그와 더불어 스파이더맨의 실명이 방송을 통해 공개가 됩니다. 이걸 다음 편에서 어떻게 수습할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우선 이 쿠키 영상은 상당히 마블이 무리수를 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소니의 예전 스파이더맨 시리즈나 최근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
플레이스테이션4에서 마블 스파이더맨도 절대로 주인공의 신분은 노출되지 않도록 전개를 했습니다. Okay, but what if there aren't any around? Good one. 그런데 이번 파프롬 홈은 거의 막장급으로 스파이더맨의 정체를 공개해 버렸는데요. 예상되는 건 크게 두 가지로, 첫째는 피터의 정체를 알게 된 학교 친구들의 반응이 상당히 다양하게 전개될 거라는 점, 둘째는 홈커밍때 회수되지 않은 떡밥인 벌처를 포함하여 시니스터 6가 출연하게 될 거라는 점입니다. 스파이더맨의 정체가 매스컴을 통해 공개된 상황에서 그에게 앙심을 품거나 아니면 토니나 어벤져스 자체에 불만이 많았던 빌런들이 연합하여 피터에게 인생 최대의 위기를 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영화가 마블 스파이더맨으로서 계약된 마지막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본래 판권을 갖고 있던 소니에게 돌아갈 거니까 다음 영화 제목은 스파이더맨 홈커밍,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에 이은 스파이더맨 컴백 홈이라고 예상합니다. 최근에는 베놈과 관련되어 마블 스파이더맨 계약 연장에 대한 루머도 돌지만 정확한 건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시니스터 6를 전체로 상대하기 위해서는 풀스포 스파이더맨처럼 더 강력한 수트가 필요해질 텐데요. 이미 피터가 자체 수트 제작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지금의 영상과 같은 수트들도 영화에서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이언맨 때만큼이나 무척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 쿠키 영상은 지구에 남아있는 닉 퓨리와 마리아 힐은 스크럴이 변신하여 대역을 했던 거고, 진짜 닉 퓨리는 스크럴족과 함께 우주에 머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스파이더맨과 관련된 떡밥보다는 스크럴족을 돕고 있던 캡틴 마블과 관련된 떡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틀릴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이번 파프롬 홈은 토니가 빠지고 피터와 그의 동료들이 주축을 이룬 이야기라 그런지 10대 감성이 가득했던 영화였습니다. 바라기는 MCU에서 다루는 마지막 스파이더맨 단독 작품으로 좀 더 성숙하고 노련한 히어로의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또한 영화에서 삭제되었던 피터가 여행 가기 전까지 활동들은 블루레이를 통해 단편 영화처럼 볼 수 있다고 하니 극장 두 번 가는 것보다는 블루레이 구매해서 보는 걸 권장합니다. 끝으로 저희 뇌피셜은 노답이지만 진짜 마지막 작품이 스파이더맨 컴백 홈이라면 이곳은 성지가 될 겁니다. 그럼 이번 파프롬 홈에 대한 여러분의 후기와 다음 편에 대한 예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노답 캡틴 람이었습니다. What is happening to our city, Yuri? I don't know. Feels like the end of the world. Maybe it is. Peter Parker, how the hell are you? The city is in danger. It needs our help. All of our help. All right, well, call the play, coach. Gang of costume nutjobs is taking the city apart piece by piece. Time I return the favor. This is opportunity knocking.